네, 안녕하세요. 제라베이스원의 석매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촬영장 왔는데요. 좀 화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저희가 이 정도 큰 스케일이라고 많이 사진만 찍겠다 생각했는데요. 엄청 많이 예쁘게도 해주시고 옷도 엄청 특이하게 느낌, 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촬영장도 엄청 예쁘고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찍으시는 분도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엄청 잘 찍으셔서 많이 기대하고 나왔을 때 보는 분들 엄청 많이 좋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오늘은 특이한 거는 의상에서 우리 다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가방에서 3개 거의 그냥 한 장 챙기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엄마가 캐나다에서 사줬던 이거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다. 뭐 촬영장 갔는데 근데 라이브 불러야 되겠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딱 하나 삼키고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챙겨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가수니까 가수는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리고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파서 항상 이거 디브랜딩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머티슬 쓰요. 네, 그래서 당이 가끔 떨어지잖아요. 스케줄 엄청 가끔 바쁘니까. 근데 맛있고 항상 멤버끼리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동을 할 때 아니면 뭐 촬영장에 가고 있대 가끔 멀리 갈 수 있어서 저는 헤드셋? 네, 헤드셋을 갖고 와요. 저는 이거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저는 잘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이게 딱 이거를 키잖아요. 바로 잠자요. 그래서 꿀잠을 자고 바로 촬영 준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보일 수 있으면 저 커스텀도 만들었어요. 네, 저 받았던 스티커를 네, 이렇게 커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엄청 귀엽죠? 네, 그래서 저 이런 에어팟을 쓰고 있는 거 사람을 보면 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항상 챙기는 짐 세 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또 봐요. 바이바이.